들어줄게 매일 아침 달라진 철파엠 세상 모든 글에 부금을 붙여드립니다. 부금학원 주말반 우리는 막내 철벤져스 97라인 유승우 정세훈이에요. 정세훈의 새, 유승우의 우, 김영철의 철. 그래서 우리는 새우철이에요. 네. 다르네 오프닝이. 오늘 뭔가? 색다르네요. 그렇네요. 아직 이렇게 세 명이 사실 무대에 선 적은 없어가지고 맞춘 적도 없었고요. 다음에 한번 제대로 어떻게 새우 철이에요 이렇게 할까요? 어느 무대에 서요 저희가? 그러니까 언제 또 설지 모르니까 새우 철이에요 이거보다 새우 철이에요. 알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 새우 철입니다. 죄송한데 아이디어를 좀 내세요. 가장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저희 리더가 누구예요? 저희 팀에 리더 누구 할래요? 저희 가위바위보 정합시다. 가위바위보. 제가 리더입니다. 네, 세훈이가 리더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리더 우리 정세훈 군. 또 시작도 정세훈 군의 새니까 리더 하세요. 네, 순서대로. 근데요, 세훈이가 철밥 먹을 때마다 진짜 깔끔한 남친 룩으로 오잖아요. 본인의 오늘 OOTD 직접 소개를 주신다면? 아, 저는 우리 리더부터. 리더 먼저 얘기 나누겠습니다. 리더의 오늘 OOTD는 오늘 약간 좀 시크하게 살짝 약간 꾸며봤는데요. 시크하게. 이 셔츠도 단추를 맨 밑에 거 한두 개만 잠그는 그 약간 뭐 있지 않나요? 위에 살짝 열어주는 위는 많이 열고 맨 아래 단추 한두 개만 잠그는 약간 그런 스타일로 약간 포근하면서도 아늑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면서도 시크하면서도 거친. 그렇죠. 그리고 약간 느낌. 한 벌짜리인가요 느낌이? 네. 아니요. 한 벌은 아니고 두 벌입니다. 아, 두 벌이고요. 같은 톤입니다. 그리고 여름 반팔이고요. 수호군은? 저는 이제 여름에 맞게 저도 반팔. 근데 뭔가 포근함을 주기 위해서 니트 계열의 반팔을 입어봤고요. 완전 또 니트. 어제 제가 바지를 샀습니다. 아, 드디어. 네. 드디어. 아, 죄송합니다. 실제로 2년 만에 쇼핑이긴 했어요. 왠지 그랬을 것 같아 가지고. 2년 만에 쇼핑으로 제가 39,900원에 아주 예쁜 바지를 하나. 밑템. 아, 잘하셨네요. 예. 신발이 되게 독특한데요. 신발이 또 독특해요. 신발이 뭔가 발가락 나뉘는 거. 그렇죠. 발가락 나뉘는 발가락 이렇게 양말 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한 2, 3년 전에 유행했는데. 그 이후로 쇼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오늘 룩이야말로 진짜 일요일 아침에 집에서도 있을 수 있는 잠옷은 아니지만 약간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집에서는 어떻게 있어요 지금? 저처럼 약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뭐 파자마 입고 이렇게 있는다? 저는 집에서는 보통 하의는 잘 안 입는 편인 것 같아요. 하의. 네. 하의. 저기 다 벗는다고요? 아니요 다 벗진 않죠. 네. 아, 오케이. 이제 아무래도 자취라니까. 아, 그렇죠. 혼자 있으니까. 옷만 입어도 누가 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세수하고 있는다 아니면 뭐 양치한다? 당연히 하죠. 혼자 있으면 솔직히 안 할 때 있지 않나요?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양치도 안 하고. 아,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샤워도 좀 즐기는 편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재밌는 게 샤워 순서를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이건 진짜 재미라는 거니까 짧게 한번 해볼게요. 보기 중에 씻는 순서를 골라주세요. 1번 머리부터 감는다. 2번 몸부터 닦는다. 3번 세수부터 한다. 4번 먼저 양치부터 한다. 저는 딱 나와요. 저는 일단 4번 양치분 먼저 시작하고. 아,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샤워를 하러 갑니다. 그 다음에 1번 머리부터 감아요 저는. 머리부터 감고 그 다음에 2번 몸 닦고 그 다음에 세수하고. 순서가 있네요. 네, 저도 양치 빼고는 세훈 씨랑 똑같습니다. 전 양치가 좀 뒤로 가는 편이에요. 양치가 뒤로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포인트는? 머리부터 감는 것 같아요. 머리부터 감는다. 저도 사실 양치부터거든요. 의외로 저도 세수하는 줄 알았는데 양치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세수를 하는데 이게 결과가 재밌습니다. 자, 샤워 순서를 알아보는 이번 심리 테스트 어떤 성격의 타입인지 알아보는 거였죠. 스무화 그러면 쭉 한번 읽어보세요.
네, 1번 머리부터 감는다를 골랐다면 큰 문제부터 빨리 해결하려는 유형이고요. 자, 우리 승우군이죠. 네, 2번 몸부터 닦는다를 골랐다면 기왕 할 일이라면 재밌게 하자는 마인드인 분이랍니다. 네, 그리고 네. 3번 세수부터 한다를 골랐다면 꼼꼼하고 섬세한 성격일 확률이 높군요. 4번 먼저 양치부터 한다를 골랐다면 인생은 한 번뿐 그때그때 끌리는 걸 하자 욜로를 중시하는 타입. 네, 일단 욜로가 뭐죠? 욜로는요 You only live once의 줄임말이죠. 그렇죠. 네. 인생은 이제 한 번뿐이니까 즐기자인데 이거 어떻게 심리 결과 본인에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세호군은?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요. 나도 왜냐하면 세호군 네. 나는 사실 한 달하면 3번 골라야 되거든요. 세수부터 해야 돼요. 3번이 보자. 약간 좀 꼼꼼하고 난 약간 그 MBTI도 ENFJ라서 약간 좀 계획적이라서 나 이렇게 막 그때그때 끌리는 거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러면 내일부터라도 세수부터 하시는 게 어때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예, 예. 내일 일어나면 세수하고 예, 예. 양치하고 일부러라도 일부러라도 양치는 안 하고 이렇게 예, 예. 전날 하고 자든지 예, 예. 심리 테스트에 맞춰서 하죠. 예, 예. 보통 아니 심리 테스트 끝나면 예. 보통 아니 이러잖아요. 에이 뭐 다 그냥 뭐 재미로 하자고 하는 거니까 믿지 마세요. 근데 심리 테스트 결과에 맞춰서 하는 건 처음이네요. 이분이 뭐가 됩니까? 아 이거 하고 나서 스트레스 받았어요. 네. 자 어쨌든 이제 입 좀 풀렸나요? 입 풀기 위해서 했습니다. 네, 입을 오래 푸네요. 좋네요. 좋네요. 예. 자 그러면 일명 선곡 안성맞춤 부금하고 주말반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노래 게임 될 거니까 기대해 두시고 첫 번째 부금을 해서 철가루 곽선희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은 승우군 읽어볼까요? 네, 탕수육 소스를 부어 먹느냐 찍어 먹느냐 부먹 대 찍먹처럼 별거 아닌 사소한 논쟁거리가 참 많잖아요. 사는데 큰 지장 없는 이런 작은 논쟁거리는 재밌는 스몰 토크의 끝판왕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세계 5대 난제라는 게 있어서 보냅니다. 새우철의 취향도 궁금하네요. 부금은 발라드 취향인 사람도 둠칫둠칫 하게 되는 댄스곡 골라주세요. 아 기타 칠 때 짱 멋있는 새우브로는 기타로 작곡할 때나 연주할 때 습관 같은 게 있나요? 하셨습니다. 어때요? 새우브로는 기타로 작곡할 때나 연주할 때 습관이 있나요? 저는 기타를 이제 딱 처음 집어들고 치기 시작하기 전에 그냥 이제 손을 푸는 막 그런 막 습관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입 풀듯이. 크로매틱. 예. 뭐 크로매틱보다는 뭐 이제 뭐 그 스케일들을 좀 이렇게 좀 쳐본다든지. 아, 잠깐만요. 네. 두 분이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크로매틱이 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크로매틱은 이제 음으로 알려드리면 기타도 이제 반음씩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검지, 중지, 약지, 이제 새끼 손가락까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아, 우리 피아노 그냥 반주 따라. 맞아요, 맞아요. 손가락 푸는 손가락 푸는 그런, 그래서 네. 크로매틱 그런 좀 친절함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크로매틱 하나 배웠고요. 크로매틱을 네. 하나요? 네, 크로매틱도 뭐 가끔 하는데 그냥 이제 스케일이라고 뭐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쉽게 뭐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또 뭐 연주를 또 다른 지판이 많잖아요. 되게 많이 있잖아요 기타에. 그 칸마다 옮겨가지고 뭐 좀 그런 손을 푸는 그런 걸 좀 하는 그런 거 크로매틱 크로매틱 예, 다음에 그런 식으로.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한번 해보세요. 크로아티아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아, 예. 가봤어요? 언젠가 한번 같이 가요. 네, 아, 네. 같이요? 네 뭐 거절. 무슨 대화예요? 전 또 리더로서. 네. 오, 크로아티아까지 가요? 이게 네. 심리 테스트 이후로 다 말렸어 우리가. 참 신기하네요. 예, 예. 자, 그럼 이제 철가루 곽선희 씨가 보내준 세계 5대 난제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세우브로가 읽으면서 동시에 골라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세계 5대 난제 당신의 선택은 탕수육 소스는 부먹 대 찍먹. 하나 둘 셋 찍먹. 오오 과자 봉지 위를 뜯느냐 옆을 뜯느냐 윗뜻 대 옆뜻. 하나 둘 셋 윗뜻. 어머 윗뜻. 마우스 휠로 스크롤할 때 검지로 쓰느냐 중지로 쓰느냐 검지 휠 대 중지 휠. 하나 둘 셋 검지 휠. 검지 휠이라고요? 이거 중지가 나왔어요? 네. 세훈이가 중지지. 제가 검지. 제가 중지입니다. 아 오케이. 바나나 껍질 벗길 때 꼭지로 뜯느냐 앞쪽을 뜯느냐 꼭뜻 대 앞뜻. 하나 둘 셋 꼭뜻. 두루마리 휴지 걸 때 둘둘 말려 나오는 부분을 안쪽으로 벽에 붙여 걸 것인가 둘둘 말려 나오는 부분이 바깥으로 보이도록 벽에 떨어져 걸 것인가. 벽붙 대 벽떨. 하나 둘 셋 벽떨. 벽떨. 어?
자, 세계 5대 난제 세 번으로도 같이 골라봤는데 뭐 사실 취향은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도 다섯 가지 중에 난 이거는 못 받고 절대 포기 못 하는 게 있다면요? 저는 중지휠인 것 같아요. 저는 검지휠. 아니 어떻게 검지로 할 수가 있어요? 검지로 하지 않나요? 검지는 나도...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검지로 하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중지로 어떻게? 중지도 좀 느낌 이상하지 않나요? 중지는 약간 하면서도 스스로에게 약간 욕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나 지금 너무 어색해. 중지로 이걸 해보니까. 중지로 어떻게 그걸 하지? 보통 검지로 하지 않나요? 마우스 휠. 마우스 휠 얘기하는 거예요. 마우스. 네, 마우스 휠. 웃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진심이에요. 진짜 중지로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노트북에 중지네요? 우리 광 작가도 중지. 있네요. 진짜. 그래요. 광 작가는 이제 막내 작가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네. 언니들, PD님들 이제 보라고 이렇게. 이해 완료. 예. 아니 근데 진짜 나도 취향이 다른데. 와 근데 난 두루마리 휴지는 벽돌 대 벽붓 이거 질문도 처음 들어봤고. 전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 더. 나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벽붓 벽돌. 손 가는 대로 그냥 끼기 바빴지. 네. 맞아. 예. 야 근데 찍먹 대 부먹은 진짜 아직도 안 끝났어 이거.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죠. 아직도. 예. 진짜 부먹 대 찍먹 정리를 누가 그 문세현 씨가 해주지 않았나요? 아 그거 생각할 시간에 하나 더 먹으라고 먹으라라고 예, 맞아, 예. 맞아. 조금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야 근데 바나나 껍질도 재밌네요. 꼭지로 뜯느냐. 근데 두 분 다 꼭지였죠 그죠? 근데 꼭지로 안 뜯으세요? 근데 앞뜯은 어떻게 뜯는 거예요 그러면? 꼭 뜯으려고 했는데 앞 뜯어져 있을 때 있어. 아그 누가 터져나가지고 그거 좀 드세요. 그거 오래 안 드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터져 있을 때 옆으로 앞뜯한 적이 있긴 있는데 예, 예, 맞아요. 재밌다 재밌다. 자 그리고 요청한 부금은 이거죠. 발라드 취향인 사람도 둠칫둠칫하게 되는 댄스곡. 세오브라가 어떤 곡을 가져왔을지 한번 들어보죠. 음악 주세요. 자 누가 갖고 왔죠? 네 제가 가져왔고요. Earth, Wind & Fire의 September라는 노래인데요. 그냥 제 생각에 제가 아는 제일 신나는 댄스곡을 가져와 봤어요. 아 본인 아는 것 중에 예.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고 뭔가 좋은 노래는 한동안 잊고 살아도 계속 이렇게 회귀하잖아요 그 노래로. 딱 이 부분 그죠? 아 맞아요. 광고에도 좀 많이 삽입됐던 기억이 있어요. 예. 아니 승호 그리고 지금 딱 말하는 순간 이 얼세 윈드 앤 파이어의 세템버가 왠지 자라섬 페스티벌 같은데 그쵸 그쵸 약간 그 오프닝 거 그리고 좀 부담 없지 않아요? 약간 몸을 흔들기에도 너무 과한 댄스곡 아니에요. 네, 그냥 네, 딱 네. 그냥 아까 발라드 좋아하는 안 움직이는 사람도 그냥 둠칫둠칫할 정도. 지금 우리 세훈군도 계속 춤을 추고 있어요. 예. 네. 이럴 때는 형 노래 성공한 걸 도와주려고 춤 춰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네. 안 듣고 그냥 진짜 춤추는 거예요? 리더로서 좀 이제 성공의 뒷받침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 까먹고 리더를 잘 기억하고 있네요. 네. 까먹으면 안 돼요. 네. 세훈철의 리더라는 거. 일단 다음 주까지는 봅시다. 네네. 네. 다음 주에 리더가 바뀌는 거죠? 매주 아저씨. 매주 바뀌는 거죠? 네. 나도 리더 한 번만 하게 주면 안 돼요? 네. 매주 한번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네. 결정해봅시다. 자, 우리 리더는 어떤 노래를 갖고 왔을까요? 미안한데요. 네. 세템버보다 더 기분 좋아지는데요. 이거 누가 갖고 왔어요? 네, 신승훈 선배님의 엄마야라는 곡이고요. 이거는 뭐 이거야말로 이건 진짜 발라드 취향인 사람이 둠칫둠칫하는 댄스곡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쵸, 심지어 발라드 가수라고 알고 있었던 신승훈 씨. 그죠. 예. 네, 실제로 이제 그 발라드 가수의 정말 명맥을 이어주고 계신 그 전설인 그 신승훈 선배님이 이 둠칫둠칫하는 댄스곡을 맞아요. 부른 거기 때문에 네. 신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곡이라고 맞아요.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사실 신승훈 씨는 다 정통 발라드잖아요. 그쵸, 네. 그쵸. 지금 빠른 노래가 엄마야 하고 로미오 앤 줄리엣 Just like a Romeo 나 여기서 있을게 줄리엣 날 사랑해 정글느낌처럼 아 이럴 거면 그 뭐야 우리 선배님도 선곡 하나 가끔 해오는 거 어때요? 예예 예. 같이 아니 그럼 일이 너무 많아져요. 아 그래요? 네, 시간도 많이 없는데 근데 선곡이 엄마야인 거에 비해서 로미오 줄리엣을 너무 완창하셨어요. 너무 많아 서양 버전 좋아하는 거 여기는 엄마야 근데 국내 버전 재밌네. 야 근데 그 진짜 생각 이상으로 둠칫둠칫 신났어요 지금. 세우브레 선곡 중 누구 노래가 나오게 될지 악어의 선택 철가루들이 맞춰주세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는 무료 몇 분 뽑아서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노래는 우리 수호군 노래 먼저 오늘 한번 들어볼까요?
히 중에 가장 느리게 가는 히는 왜? 네? 천천인가요? 정답입니다. 예. 천천히 듣고 올게요. 유승우의 천천히 듣고 왔습니다. 승우 네. 천천히 이 노래는 언제 나왔던 노래죠? 와 이게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언제 나온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시간을 자꾸 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2019년쯤일 것 같아요. 아, 2019년인데 근데 저는 진짜 가수분들 이거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곡이 사실 이제 한 열 곡도 아니고 이제 수십 곡이잖아요. 네. 총 몇 곡 정도 되죠? 야 이것도 한번 찾아봐야겠는데요. 한 100곡이 그래, 넘어요? 100곡까지는 아니어도 한 60곡. 와. 아 2018년이라고 2018년 작가님이. 6월 8일. 예. 이런 거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딱 이쯤이네요. 와. 6월에. 네. 아니 왜냐면 예전에 김영석 작곡가님 네네. 나왔을 때 임창정이 이 노래도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했더니 아 그 노래는 제가 작곡 안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곡가가 안 했다는데 내가 뭐라 그래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되게 좋아했던 노래인데 했더니 제작진이 찾아서 어? 김영수 작곡가님이 한 거 맞대는데 했더니 아 죄송합니다. 제가 곡이 많아서 많이 죄송하셨네요. 곡이 많아서 그러는데 예. 아, 그때 그 여유가 대박이다. 창정아 미안하다 그러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좀 스웩이네요. 어쨌든 네. 본인 두 분은 이제 노래 본인 거 나오잖아요. 네. 이제 계속 물어볼 거예요. 정확한 연도하고 달 발매일까지 기억도 다 해오세요. 아셨죠? 네. 네. 예. 쟤네도 대답 성의 없이 대충해. 저희 형 다음 주면 까먹을 거라는 표정으로 기억해야지. 자 그렇다면 이제 누구 노래가 날지 게임명 외쳐볼까요? 무라라 악어룰렛. 악어 이빨을 눌러서 안 물려야 그 사람 노래가 나갑니다. 누가 먼저 들을까요? 가위바위보. 예스. 자, 세훈군이 이겼어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세훈군의 성공. 세훈. 승우. 세훈. 승우. 세훈. 승우. 세훈. 승우. 세훈. 아, 세훈이 물리면서 신승훈의 엄마야는 따로 여러분들이 개인 플레이스테이 들으시고요.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 Do you remember? 아니야! 이 노래가 나올 거예요. 이 노래 신나게 들으시고요. 둠칫둠칫 하시면서 선물 받으실 분들은 선곡표 꼭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서 일교치 마시고 쉬는 시간 노래 게임. 근데 뭐라고 그랬죠? 일교치. 일교치요? 일교치 마치고 쉬는 시간 노래 게임이요. 애교가 부쩍 늘었어요. 알아듣는데 아무 지장 없었죠? 스테이 투는 똥꼬이니웨요. 새우불어 새우불어 주문하고 기다리는 택배가 있다면 소리 질러. 새우만 대답했어. 새우님 뭐 주문했어? 저는 그 마스크 가드라고 그게 다 떨어져가지고 그 마스크에 그 붙이면은 숨을 이렇게 쉴 때 마스크가 입에 안 달라붙어요. 그래서 알아요. 네, 그래서 뭐 달리기 할 때나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렇죠. 예. 저도 마스크를 쓰면 말할 때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만 단독방을 쓰잖아요. 사실 방송할 때. 네. 다른 DJ들 거의 다 마스크 쓰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만 저 단독방에서 복구할 걸요. 마스크 쓰면 말을 너무 못해서 맛있는 거 드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아니에요. 뜨거운 거 먹었을 때. 네. 주문했고 우리 승우군은 뭐 주문한 거 없어요? 네, 좀 택배를 잘 안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럼 바지도 직접 가서 산 거예요? 예. 아 진짜.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문한 적 없고 거의 바지는. 네, 아예 없어요 그냥. 네. 예. 안경은 안경은요? 안경도요. 안경. 지금 안경이 까만 안경을 써요. 레퍼토리가 참 다양하시네요. 네. 진짜 이거 뭔가 코너로 만들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코너 제목이 뭔데요? 뭐 김영철의 오늘의 노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김영철의 도화지 이런 걸로 해서. 아니, 노래로 말해요. 네. 다 노래로 말하는 말해요. 자 그러면 이제 부금하고 좀 알바 쉬는 시간 오늘도 세 가지 다양한 노랫말 퀴즈를 풀어볼 텐데요. 자, 오늘 승자 간식이 바로 이겁니다. 달고나 맛 짱꿍. 이거 드셔보셨어요? 예. 아니요 처음 봤어요. 그냥 옛날에 우리 그 짱꿍 있잖아요. 그죠? 진짜 네. 좋아해요 저는. 근데 달고나 맛이니까 뭔가 좀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된 맛일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거는 드시고 싶으세요? 궁금하네요. 욕심납니다. 예. 욕심나죠. 그렇다면 간식 걸고 풀어보는 노랫말 퀴즈 풀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바로 나갑니다. 잘 들어주세요. Listen carefully. 가사에 우리
우리가 들어간 노래 세 곡 한 소절씩 짧게 불러볼까요? 참고로 영어로 We are the champion 안 됩니다. 영어는 영어는 안 되고요. 네, 우리나라 말로 우리 승우 승우 우리는 빛이 아는 송창식의 우리는 땡 정확하게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까지 해야 됩니다. 세훈 세훈 우리는 빛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땡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승우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한 개 통과 우리는... 어렵다, 두 번째 어려워. 이게 답 아니었어요? 아 세고 세고 너무 힘들어서 이게 답인 줄 알았어요. 나랑 내 설렘은 그게 우리가 있어요? 아 승우 우리는 빛이 있는 어둠 속에서 없는 다시 우리는 승우 다시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 우리는 널향한 오늘부터 우리는 널향한 설렘은 뭐 이게 다 알려주시긴 하는데 세훈 세훈 이제 세훈 갑시다 지금 기회를 다 줬 우리는 못했어. 빛이 없는 어둠 어둠 속에 있는 우리는 거기까지 좋아 하고 널향한 설레임은 오늘부터 우리는 자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우리 우리나라 만세 예. 아 인정합니다 네. 네 인정합니다 와 진짜 사실 뭐 우리나라 만세 빼고 거의 지금 다 알려주지 않았나 싶은데 네. 네. 아 우리는이 진짜 재밌는 노래네요 네, 송창기 선배님 노래 그래도 잘 해주셨어요 네네 자 가사에 우리가 들어간 노래 세 곡 첫 번째는 우리 세훈군이 맞추면서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서 제가 가사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 건데요 가사를 잘 듣고 제목과 가수를 맞추시면 되는데요 듣다가 도중에라도 알면 각자 이름을 외치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심장이 훅 내려앉게 달콤해 가끔은 상처받을까 걱정돼 처음부터 모든 걸 알 순 없겠지 하지만 난 다 던져볼래 자꾸 아찔한 이 느낌 위험한 이 느낌 내 손을 꼭 잡아줘 I want you 흔들리지 않게 I want you. 조금 더 뜨겁게 나를 꼭 더 안아줘 승우 넌 맞춰도 되나요 지금? 승우 청하의 롤러코스터? 정확하게 넌 하면서 롤러코스터 오 롤러코스터 맞아요? 네 와. 정세훈의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청하의 롤러코스터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훈군이 맞추면서 1대1이 됐습니다 네. 자 당연히 예상대로 세 번째 문제를 가게 됐네요 세 번째 문제 김희철 퀴즈인데요 노래 1초만 듣고 역시 곡목과 가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음악 주세요 오만 나왔는데요 승우 트와이스의 우아하게 아니고요 자 시도 좋습니다 송창식의 우리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정답 정답 세훈 3 그 지코 선배님의 3 그 저기 2 구미가 안 당겨 그건데 구미가 안 당겨 아 가사에 아니고요 그게 있는데 저 구미가 안 당겨 아니 자, 가사에 어디 김천 구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구미입니까 그럼 승우 지코의 아는 형님 아는 형님 아는 노래 아는 노래가 아니고 자 이제 귀 다 왔습니다 지금 지코 맞고 노래도 정세훈. 맞습니다 정세훈 지코의 아무 노래 정답입니다. 자, 아 맞아 아는 노래가 아니다. 자 잠깐 근데 왜 아는 노래라고 했죠? 아는 형님 좀 헷갈렸나요? 아 이게 저는 아는 노래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아, 네. 제목을 지금 오답을 아는 형님 제작진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는 형님과 아는 걸로 홍보를 네. 해주셔가지고. 자 그렇다면 일단 지코의 아무 노래를 우리 세훈군이 맞췄죠. 근데 어떤 부분 일주일 일단 먼저 노래를 확인할까요? 아, 딱 들어볼까요? 구미가 잘 안 당겨 거기인 줄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부금하고 주말만 쉬는 시간 세 가지 노래만 퀴즈 오늘 승자는 정세훈군 승리. 예! 감사합니다. 자, 달고나마 장구. 자, 간식. 자, 오랜만에 또 ASMR 한번 들어볼까요? 아, 먹어도 돼요? 자, 우리 아까 봉지 윗뜻 옆뜻이었는데 윗뜻이죠? 네. 네, 윗뜻 잘 안 될 때 있어요. 안 될 때 있어. 예. 되게 짜증나잖아요. 맞아요. 이럴 땐 그냥 바로 다시 옆뜻. 그렇죠. 이럴 때는 자 옆뜻으로 뜯었습니다. 옆으로 뜯어서 쫙쫙. 자, 일단 되게 이렇게
오, 비주얼은 그, 똑같네요. 그날 장구랑 똑같네요. 오, 향기가 달고나 향이 확 나는데. 와, 이거는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이게 맛이 달고나 맛이 그러니까 처음 향만 딱 나고요. 먹었을 때 막상 달고나 맛이 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계속 들어가는 그런 그 짱구 맛, 그 장구 맛이 또 있으면서도. 그럼 사실 어때요? 그냥 이럴 거면 굳이 달고나 맛을 먹어야 돼? 이런 생각도 드나요? 그건 아니에요 또?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약간 살짝 계피 맛도 나는 것 같은데. 시나몬, 좋아요 좋아요. 시나몬 맛이 살짝 또 나면서. 그런 거 맛있죠. 이거 진짜 제 취향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먹은 과자 중에 거의 최애 과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과자. 과자라잖아요. 이런 건 또 손가락에 끼워서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네.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네. 아 그래요? 아주 먹고 싶은데요 진짜. 진짜 세영군도 표현이 거의 제, 뭐, 역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저 정도까지 리액션 안 했는데. 네. 인생 과자라고 표현을. 네. 자 그러면 노래 듣는 동안 간식도 맛있게 드시고 노래 듣고 또 다른 부금 우리에서 확인할게요. 노래는 정세훈 이번에 새 앨범 수록곡 중에 오 이거 약간 이효리 씨를 또 겨냥한 거 잠깐만 노래가 이번에 네. 다 뭐 청아 롤러코스터 겨냥했고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효리의 Just One Ten Minute 이걸 겨냥한 거예요? 아 뭐 겨냥까지는 아니지만 네. 아, 그래도 이제 뭔가 10분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10분이라는 그 제목이 들어간 곡들은 다 괜찮은 곡이었다고 뭐 하더라고요. 겨냥했네요 진짜. 겨냥. 장난이었는데 겨냥. 해놓고 했네. 아니, 내고 나서 알았어요. 내고 네. 나서 내고 나서 알았고. 자. 근데 뭐 저는 너무 기분 좋죠 그래도. 더도 말고 10분만. 자 정세훈군의 10분 듣고 올까요? 세상 모든 글에 부금을 붙여드립니다. 부금학원 주말반 정세훈 유승호 세협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노래는 세훈군 새 앨범 수록곡 중에 10분 듣고 왔습니다. 자, 2교시 부금을 해서 또 만나볼까요? 양미진 씨, 우리 철가루 양미진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 세용군 읽어볼까요? 네, 어떤 네티즌이 정리한 나에게 일주일이란 뭘까라는 글 보낼게요. 사실 직장인들은 월차 낼 때 엄청 고민하거든요. 금요일에 월차 내서 금토일을 쉴까? 아님 월요일에 월차 내서 토일 월 쉴까? 그치만 내일은 귀하다. 야호! 월요일이지만 현충일이라서 빨간 날. 새우부로는 뭘 하면서 쉴 때 아 잘 쉬었다 뿌듯한가요? 뭘 하면서 쉴 때 아 잘 쉬었다 하면서 뿌듯한가요? 노래는 듣기만 해도 에너지가 꽉 차오르는 부금 골라주세요. 아니 직장인들은 보통 이제 월요병이 있다고 하잖아요. 새우부로는 어때요?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 요일이 있나요? 아 선호하지 않는 요일. 저는 오히려 주말을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 진짜요? 오 토일. 네 일단 저는 사실 그 유동 인구가 많을 때를 오히려 좀 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말엔 아무래도 보통 다들 나오시니까 제가 또 그런데 살거든요 또 집이. 어 성수동에 있으니까. 부쩍부쩍하고. 예. 토일 분비죠. 그쵸 그쵸. 아유 시끄러 죽겠네 이런 느낌 들죠 우리 집 앞에. 사실은 그렇죠. 이제 밥 먹으러 갈 수도 없고 쉽게 뭐 어디 다 대기해야 되고 하니까. 맞아 맞아. 세영군은? 저는 금요일 약간 불금이 왜? 또 차도 너무 막히고 또 왔다 갔다 뭐 너무 사람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렇군요. 난 네. 라디오 하면 금요일은 이상하게 톤이 좀 업되죠. 금요일 아침에 왜요? 더 업된대요. 어 그래요? 어 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이 주는 힘. 저는 월요일은 괜찮아요. 전 솔직히 수요일이 가장 힘들어요. 수요일이. 수요일이 험프데이도 있지만 목요일이 아는 형님 녹화 나한테는 다음 날 어떤 짐 부담 할 일이 많으니까. 아 일찍, 진짜요? 어 좀 있더라고요. 전 목요일 전 목요일부터 좋아져. 목요일 저녁부터. 저희는 수요일에만 봐왔잖아요. 아, 와, 우리 사실 녹음할 네. 때가 수요일인데 청취자분들이 그 저희가 저희랑 네. 있는 게 별로 뭐 탐탁지 않은 예. 그런 건 아니시죠?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제가 이런 거 막 할 때 되게 계산해서 막 철두철미하게 말하고 이런 거 같지 않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 게 쌓여서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우리 때문에 부담이 예. 되는 건 아니죠? 예. 우리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가? 와, 이거 어디까지 계산해야 돼 하시면서 나는 와, 난 니네들 진짜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아. 토크 방향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와, 나 그게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목요일 날 네, 녹화도 많고. 그죠, 그죠. 나 얼굴 빨개진 것 봐. 장난입니다. 아, 네, 장난. 저도 장난이었습니다. 네, 네, 장난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힘든 날이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양미디 씨가 보내주신 글 이건 수호군 읽어볼까요? 음악 주세요. 나에게 일주일이란 월요일 어제 왜 일찍 안 잤냐 화요일 어제 왜 일찍 안 잤냐 수요일 아 어제 왜 일찍 안 잤냐 목요일
아, 어제 왜 일찍 안 잤냐? 금요일. 어제 왜 일찍 안 잤냐? 토요일. 어제 왜 일찍 잤냐? 일요일. 어제 왜 일찍 잤냐? 야, 이거 어디서 퍼온 글이에요? 되게 와, 나 완전 공감되지 않나요? 담백해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의 기준이 딱 두 가지잖아요. 왜 일찍 안 잤냐와 왜 일찍 잤냐. 와, 이거 대박인데. 저 진짜 저의 일주일이었어요. 월화수목금 아침에 라디오 오면 아 30분 더 일찍 잘 걸. 아, 또 왜 일찍 맞아요. 안 잤냐. 좀 더 잘 걸. 저도 눕기 전에 약간 너튜브 좀 보고 자거든요. 한두 개. 그럼 또 3, 40분 또 시간 네네. 금방 가잖아요. 근데 토요일은 왜 이렇게 자꾸 일찍 잠이 와. 저는 근데 매일 일찍 잘 수가 없어서. 왜요? 잠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주변이 시끄러워서 아니면 뭔가 잘 잠에 들지 못하는 느낌이 있어서 아, 이런 생각도 부러운 것 같아요. 아, 일찍 약간 좀 뒤척이다가 자는 스타일? 맞아요. 몇 분 걸려요? 저는 진짜 몇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아예 좀 스스로 좀 예민한 편 잠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예민하지도 않은데 모기가 있어도 전 자는 편인데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건. 참 재밌는 게 저는 사실 좀 약간 좀 예민하고 좀 섬세한 면이 있거든요. 네네. 잠만큼은 누우면 30초 만에 자요. 와, 진짜 좋아. 나 진짜 내 인생이 복이 그건 것 같아요. 너무 부러워요. 아, 나 너무 예민해. 아, 나 진짜 막 모기 있고 나 못 자. 진짜. 같이 여행 가는 일행들이 다 짜증 난다 하잖아요. 아, 맞아. 여행 갈 때 너무 부러워요. 영천아, 내일 그러면 밥 먹고 조식 먹고 갈 거야? 어. 그럼 내일 공원은? 하면 다들 장난치는 줄 알았대요. 진짜? 세훈군은 바로 자요? 저도 좀 일찍 잠에 들 수 있는 편인 것 같고 저는 진짜 어디에서나 잘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집이 아니더라도 뭐 낯선 곳에 가더라도 바로 잠 잘 자는 스타일. 제일 뭐 불편하거나 여기서도 잔다고 했던 것 중에서 기억나는 거? 저는 그 정글 갔을 때 뭐 중간중간에 뭐 그냥 진짜 바닥에서 그냥 누울 수만 있으면 바로 누워서 자고 그랬어요. 정글 잤군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한 8시간 잔 적 있어요. 예? 그냥 이렇게 한 2시쯤에 자면 아침 10시까지 안 깨웠대요. 너무 잘 자서. 근데 너무 이쁘더래요. 남의 상가집에 밤을 새주는 의도는 귀여운데. 아, 그쵸 그쵸. 근데 저렇게 근데 너무 잘 자니까. 너무 잘 자서. 깨우지도 못하고. 네. 예. 자, 그렇다면 잡담 그만하고 넘어가죠. 요청한 선곡이 너무 딴소리한 것 같은데. 듣기만 해도 지금 약간 머리에 너무 신경 쓰이죠 아직. 듣기만 해도 에너지가 꽉 차오르는 부금인데 토크랑 너무 상관없는 음악으로 갑자기 갔는데 괜찮겠어요? 네. 세어브로가 어떤 곡을 가져왔는지 음악 주세요. 자, 누구 노래를 누가 갖고 왔어요 이 노래를? 네, 시그리드의 It Gets Dark라는 곡이고요. 정세훈이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노래는 가사 뜻도 너무 좋고 이 시그리드 이 가수가 노래 들어보면 되게 다 밝고 진짜 신나고 에너지를 듬뿍 받는 곡들을 많이 해요. 어느 나라 갔어요 시그리드? 노르웨이 분입니다. 노르웨이. 네, 노르웨이 분이시고 이 가사도 뭐 어둠이 찾아오면 이제 우리는 별을 볼 수 있는 거야 이런 또 얘기를 또 해주는. 긍정적이네요. 어두워지면 별을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곡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밝아지면 태양을 볼 수 있고 어두워지면 별을 볼 수 있다. 오, 시그리드의 It Gets Dark였습니다. 여기서 승훈군은 어떤 노래를 갖고 왔을까요? 자, 익숙한 노래 사운드인데요. 네, 브루노 마스의 트레저라는 노래고요. 너무 익숙하실 것 같아요 진짜. 뭐 이제 에너지가 필요한 예능이며 뭐 이제 TV 매체에서도 많이 다루는 댄스곡인데 그냥 브루노 마스 노래 중에 물론 신나는 곡이 많지만 이렇게 뭔가 자동 반응하는 몸이 아하 그렇죠. 예. 약간 그런 둠치둠치. 노래가 몇 곡 있다면 그 중에 꼽을 수 있는 게 이 노래가 아닌가 싶어서. 브루노 마스 자체가 노래가 좀 에너지가 꽉꽉 차오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아닙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닙니다. 브루노 마스 트레저 갖고 왔습니다. 어때요? 노래 이 멘트까지 들으니까 에너지가 꽉꽉 차오르지 않습니까? 둘 중에 누구 노래가 나올지. 브루노 마스 마드리드 아니죠 시그리드.
수요일 사실 기분 참 좋은 날이에요. 오랜만에 수요일 기분이 너무 좋네요. 어때요가 좀 웃기네요. 네. 어때요 하고 좀 비는 게 어때요. 이번에는 어때요 돌필의 선택. 철가루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샵2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몇 분 뽑아서 선물 쓸 거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오는 거 어때요? 광고 듣고 왔고요. 부금학원 주말반 이교시 듣기만 해도 에너지가 꽉 차오르는 부금. 누구 노래가 나갈지 게임명 외쳐볼까요? 물어라 돌핀룰렛. 돌핀 이빨을 눌러서 안 물려야 그 사람 노래가 나가죠. 이번에 누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승우의 공격. 승우. 세훈. 승우. 세훈. 아, 세훈이 또 물렸나요? 네. 자, 그렇다면 노래는 그렇습니다. 감사하죠.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네, 크리스마스 아니죠. 브루노 마스의 트레저 오늘 끝곡으로 나가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선곡표에 올려둘 테니까 확인 꼭 해두시고 오늘 세훈 군 노래 다 안 나갔죠. 그러네요. 아유, 오늘 선곡에서는 제가 다 졌네요. 그렇죠. 또 그런 날도 있는 거죠, 그죠? 네. 또 인생 과제를 가져가시니까요. 네네. 네네. 방송 끝나고 너튜브 철파연 채널에 부금학원 주말반 고퀄 영상 올라갈 거니까 재밌을 거예요.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부러 오늘도 재밌었고요. 6월 한 달 시작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린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만나죠. 오늘 하루 오픈업 지지 때는 셧업 영철이랑 세훈이랑 승우는 이제 셧업.